안녕하세요, 여러분. 생얼 세미 엄마입니다. 오늘은 오래전부터 굉장히 찍으려고 계획하고 있었던 룸투어, 세미방 룸투어를 찍을 거예요. 저희 집 전체를 다 보여드리고 싶은데 지금 저희가 이삿짐 정리하느라고 굉장히 정신이 없거든요, 집이. 그래서 오늘은 세미방 보여드리고 이사 가기 전에 짐좀싼 다음에 저희 집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은 세미는 아빠랑 같이 놀고 있고 저는 오늘 점심으로 달걀국이랑 두루치기를 해서 먹으려고 합니다. 다 했습니다. 아? 세미. 점프, 옳지, 옳지. 점프. 점프 해봐. 점프. 옳지. 잘했어요. 오,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오, 무슨 소리야? 오. 무슨 소리야? 용기가 나는데? 아, 아유. 오늘 세이미 이유식은 파프리카, 애호박, 소고기, 찹쌀죽이에요. 이름 진짜 길어. 자, 세이미. 또 줘? 세이미 또 줘? 맛있나 봐. 냄새가 맛있었어. 저희는 오늘 34도까지 올라가가지고 너무 더운 날이라서 모래에 가서 좀 시간 보내고 구경할 거 구경하고 오려고 지금 차 타러 가려고요. 졸려 죽겠지, 막세임. 응? 무슨 소리지? 저는 먼저 러쉬에 가서 그 빈통 5개 모아서 오늘 가져왔거든요. 그거 페이스마스크 새 걸로 하나 교환받을 거예요. Hi. How are you? Good. 땡큐. 안드로폴로지에서 바지를 하나 샀어요. 비룡 컨셉. 세이마, 에이구, 잘하네. 이 세이미 모자가 이렇게 양면으로 쓸수 있는 거라서 이렇게 뒤집어서 주황색 모자. 오늘은 처음으로 세이미를 시판 이유식 먹일 거예요. 사과랑 푸른이 들어간 거고, 오늘 이유식을 오후에 간식으로 먹을 걸안 만들어가지고, 그냥 먹여보려고요. 근데 이거 그래도 유기농이어가지고, 세이미 얼른 줘. 자기 먹는 건 줄은 알아, 하여튼. 먹어볼래? 맨 병에서 이유식이 나온대. 왜? 너무 달아요? 세미가 첫 입은 항상 조심스러워, 맞지? 아니, 우리 세미는 조심성이 진짜 많아. 아빠 닮았어. 이제 장 보러 왔어요. 박세임. 엄마 숨을게. 박세임. 박세임. 야! 박세임. 벨트 메고. 으쌰, 으쌰. 가자!
그런 거 없잖아. 빰빰 이런 거 요즘 노래. 박세임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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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모차가 장바구니가 됐어. 유모차가 장바구니가 아니지 카트가 됐어요. 카트. 와우. 저희는 아까 집에 잘 왔고 오늘 마트에서 사온 이거 크래커랑 제가 만들어둔 무화과 잼이 있어서 그거랑 브리치즈도 사왔거든요. 그렇게 해서 먹어보려고요. 그리고 이거는 저는 와인을 잘 모르긴 하는데 근데 이거 옛날에 어디서 받아둔 와인이 있는데 이걸 이사 가기 전에 먹어서 없애볼까 해가지고 오늘 이걸 따보려고요. 치즈는 커터가 없어가지고 그냥 나이프랑 이걸로 무화과 잼 먹으려고 이렇게 가져왔어요. 퀄런틴 생활에 한 줄기 빛과 같은 택배가 와서 택배를 열어보려고요. 이거는 도어로라는 업체를 통해서 보냈는데 DHL로 해외 특송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우체국 택배보다 가격도 훨씬 싸고 더 빨리 온 것 같아요. 우체국 택배는 요즘에 코비드 때문인지 평소보다 오래 걸리는데 얘는 진짜 빨리 왔어요. 지금 수요일인가 제가 주문했는데 오늘 일요일인데 오늘 왔거든요. 근데 이거는 세임이 좀 큰 옷인데 트렌치코트 같은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아직 입을 일이 없어서 나중에 입혀야겠다 해가지고 한국에 갈 일이 있을까봐 그냥 두고 왔는데 한국에 갈 일이 없어져서 그냥 엄마가 보내주셨나봐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주문한 앞치마. 그리고 이거는 세임이 이웃이 큐브가 좀 더 필요해서 이거 작은 사이즈를 하나 더 샀고 얘네는 젤리 같은 거 만들어줄 때 쓰려고 공룡 모양 몰드를, 실리콘 몰드를 하나 구입했어요. 몰드 하나 더 있고 그리고 이것도 세임이 이유식 만들 때 쓰려고 산 한천 가루고 얘는 밤가루예요. 그리고 이거는 엄마가 저 입으라고 사서 보내주신 잠옷이고 들기름 그리고 이거는 세임이 마스크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행주인데 행주를 누가 한국에서 사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 행주가 진짜 예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사 가면은 괜히 또 새로운 마음으로 쓰고 싶어가지고 사봤어요. 그리고 세임이 사진들을 이렇게 스냅스에서 인화해서 받았고 그리고 얘네들은 세임이 몸에 바르는 것들이에요. 세임이가 요즘에 아토피가 조금 생겨가지고 엄마가 신경 써서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이거는 세임이 걸음마 신발 선물 받은 거고 이렇게 생겼어요. 가죽으로 돼 있는데 이렇게 미끄러지지 않게. 그리고 이거는 모윤저병 꼭 젖꼭지인데 세임이가 이제 많이 커가지고 좀 큰 구멍이 큰 걸로 바꿔주려고 이번에 샀고 그리고 이건 세임이 치약인데 일본 제품이었나 봐요. 저는 쿠팡에서 살 때는 자세히 안 보고 사가지고 몰랐는데 일본 제품이었으면 안 샀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세임이랑 박치기를 해가지고 안경 코 부분이 부러져가지고 이 스페어 안경을 엄마가 보내주셨고 그리고 이건 제가 매번 쓰는 똑같은 옷 비닐인데 쿠팡에서 산 건데 이게 되게 괜찮더라고요. 이사할 때 쓰기 편하고 옷 정리해둘 때 쓰기 편해서 이번에 좀 더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엄마한테 제 사진을 한 장만 보내달라 했거든요. 아기 때 사진을. 근데 또 이렇게 많이 보냈네. 이렇게 어릴 때 사진. 이거 약간 세임이 닮지 않았나요? 이거 세임이 같이 생겼어. 세임이가 제 어릴 때 사진을 보면 저를 닮긴 닮은 것 같아요. 제가 이거 행주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뜯어보려고요. 이거는 스키 브랜드에서 파는 행주인데 이번에 산 건 이렇게 체크 모양으로 된 행주예요. 한번 삶아서 세탁해서 보내주시거든요.
근데 진짜 부드럽고 모양도 되게 예뻐요. 컬러도 예쁘고. 여기서 산 게 하나 더 있는데 요거거든요. 앞치마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 파란색, 남색, 린넨으로 된 앞치마인데 되게 짧은 버전이에요. 그래서 길이가 길지 않고 딱 그냥 요 정도? 많이 밑에까지 내려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 스키에서 이렇게 세 가지 제품을 구매를 해봤어요. 이거는 사용해보고 또 좋으면 한번 브이로그에서 리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마 달걀 손으로 집어서 먹어봐. 아직 안 들어갔죠, 입에? 쌤이 이제 손으로 집어서 먹어요. 너 껍질했어요. 어머. 저는 지금 생이미방 브이로그를 찍으려고 문 앞에 서 있습니다. 저희 집에 방이 하나인데 그 방을 저희가 세이미한테 내줘가지고 세이미가 자고 노는 방으로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문을 이렇게 열면 짜잔! 학생! 세이미가 자꾸 돌아다니고 제가 자꾸 잡으러 다녀야 돼서 침대에 넣어놨어요. 지금 방은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는데 우선 여기에는 세이미 기저귀 쓰레기통이 있고요. 이거는 데코 제품이에요. 이거는 저번에 어떤 분이 나눔하시는 거를 제가 얻어왔어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기저귀 교환대는 원래 기저귀 교환대예요. 이 위에다가 기저귀 교환대 그거를 놓고 썼었는데 지금은 세이미가 이 위에서 기저귀를 갈 수 없을 만큼 컸으니까 여기를 싹 비우고 이렇게 수납을 하고 있고 사실 이 부분이 이렇게 얘가 이렇게 빠져요. 이 테두리가. 그러면 이 위에를 그냥 선반처럼 쓸 수 있어서 좋은데 근데 저는 이렇게 해놓으면은 이렇게 책도 세워놓을 수 있고 이렇게 물건이 바깥으로 아이고 어잉? 알았어 이렇게 물건이 바깥으로 안 떨어지게 하는 기능을 발휘하니까 그냥 전 이렇게 두고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위에 있는 물건들을 조금 설명해 드리자면 먼저 얘는 좀 삐뚤어졌네. 얘는 제가 세이미를 임신했을 때 저희가 신랑이랑 저랑 교회에서 찬양팀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찬양팀 분들께서 베이비 샤워 해주시면서 여기다가 이렇게 이거 뭐라 그러지 여기다 롤링페이퍼를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우쿨렐레는 저희가 세이미한테 처음으로 사준 악기인데 악기 파는 데 가서 제일 싼 우쿨렐레 골라서 사온 거예요. 세이미가 이걸로 요즘에 띵까띵까 놀기도 하고 막 뒤집어서 드럼처럼 막 두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놀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다가는 저랑 신랑이랑 이렇게 자주 보는 책들 여기 꽂혀 있고 그리고 여기 있는 것들은 이 세 개가 이게 세트인데 아이케아에서 나오는 애기 침대나 이런 기저귀 교환대에 걸어놓는 수납함이에요. 근데 여기에는 기저귀 들어있고 얘는 아직 비어있고 얘는 그냥 잡동사니들 그리고 이거는 물려받은 세이미 장난감 자동차들 자동차 두 개가 세이미 있고 여기 보면은 물티슈랑 손수건 있는데 제가 세이미 손수건을 먼지가 들어가는 걸 막으려고 이렇게 지퍼락에다가 다 쓴 물티슈 캡을 양면 테이프로 붙여서 얘를 열어서 이렇게 한 장씩 꺼내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놨어요. 이렇게 하면은 먼지도 안 들어가고 딱 한 장씩만 꺼내져서 이렇게 두고 놓기 정말 편하더라고요. 제가 물티슈 캡 다르게 사용한 것도 이따 보여드릴 텐데 하여튼 이거는 진짜 꿀팁이에요. 그래서 얘는 거즈 손수건, 얘는 좀 빳빳한 면 섞인 손수건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놨고 그리고 물티슈 보관함은 제가 계속 추천해드리는 것 중에 하나인데 얘는 옥소 톳 제품이고 여기는 이렇게 세이미 임신했을 때 초음파 사진을 이렇게 보관하고 있고 여기는 세이미 몸에 바르는 것들 이거 바셀린 안 쓰는 거고 이 안에는 자잘자잘한 거 조그만 것들 바르는 것도 들어있고 얘는 세이미 로션, 손소독제, 면봉 이거는 수분크림, 세이미 요즘에 바르는 바디밀크 이런 거 들어있어요. 이 캠은 베이비캠인데 저번 브이로그에서 나왔던 구울스라고 해야 되나? 구울스 제품인가? 하여튼 그거고 얘가 야간모드, 주간모드 다 있어가지고 되게 편하더라고요. 근데 요즘엔 세이미가 크립을 안 쓰고 있어서 그냥 여기다가 놨다가
세이미 잘 때 여기 바닥 밑으로 꺼내놓고 하거든요. 그리고 세이미가 서 있는 이 침대는 포터리반 키즈 제품인데요. 이것도 저희가 교회를 통해서 물려받았어요. 근데 이렇게 여기 구멍이 뿅뿅뿅뿅뿅 있어서 매트리스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고, 지금은 가운데에 매트리스를 고정을 해놨어요. 근데 사실 세이미가 저희가 크립에서 재우는 걸 실패해서 요즘에 이 침대에서 저희가 돌아가면서 한 명씩 같이 자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잘 때 쓰는 이불을 보관하는 용도로 쓰이고 있어요. 세이미가 지금 이렇게 막 만지고 잡아당기는 요 줄은 아이케아에서 나오는 아이 방 조명인데요.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불이 들어오는 제품이에요. 수면 등으로 하기에는 조금 밝고, 그냥 저녁에 커튼 쳐놓고 놀 때 이거를 틀어줘요. 켜졌어, 불이. 세이마, 불이 켜졌어. 불 꺼볼까? 불 꺼졌다. 꺼졌다. 그리고 여기 걸려있는 요거는 뭐냐면, 이불이거든요. 아기 이불. 근데 이거를 제 친구 어머니께서 만들어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또 귀여운 가방에 넣어주셨는데, 이렇게 꺼내보면, 이렇게 구슬이 달린 이불입니다. 짠! 이렇게 귀여운 이불이고, 이렇게 방울이 방울방울 달려있는 그런 귀여운 이불이에요. 그리고 이 수납장 안에 있는 거 제가 보여드리는 거 깜빡했는데, 얘는 그 태어난 날짜 카운트하는 거거든요. 지금 빛 때문에 잘 안 보이는데, 이렇게 세이미 고모가 선물해 주신 거예요. 이렇게 날짜 바꿔 낄 수 있는 거고, 이 뒤에 이렇게 숨겨놨어요. 그리고 여기는 세이미 기저귀 여분을 여기다 이렇게 채워놓고, 이거는 세이미 쓰는 수건, 그리고 여기는 세이미 쓰는 물건들인데 막 새 것들 들어있거든요. 몸에 바르는 거나 세이미 이거 무릎 보호대 이런 거 들어있고, 그리고 이 밑에 칸에는 짠짠, 이거는 100개짜리 블럭 세트인데요. 기차놀이도 할 수 있고, 이렇게 건물도 지어서 놀을 수 있는 그런 블럭이에요. 세이미가 얘를 뚜껑을 열고 막 뒤집어 엎고 물고 빨고 하는 거를 좋아하는데, 지금은 세이미가 쌓고 이런 거는 잘 못하지만, 블럭 제가 이렇게 쌓아두면 세이미가 와서 무너뜨리고 자기 혼자 놀라고 이런 거, 이런 재미로 지금은 하고 있고, 이렇게 기찻길 만들어서 기차 칙칙폭폭 하면은 세이미가 막 기차 막 진격의 거위처럼 다 막 부셔가지고 또 입으로 가져가고 그렇게 놀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세이미 책들인데, 제가 세이미 책들을 계속 조금 소개해드린다고 하고 못했었거든요. 근데 정말 제가 다음 영상에 이거는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왜냐면 지금 소개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그리고 이 옆으로 이렇게 오면은 세이미 서랍이 있는데요. 이거 뭐가 삐져나와 있네. 여기다가는 이렇게 세이미 옷들이랑 양말 뭐 이런 거 정리하고 있고, 여기도 세이미 옷, 여기는 제 옷, 여기는 지금 짐 싸가지고 제가 비어있어요. 그리고 여기 위에 올라와 있는 것 중에 얘는 세이미 태어나고 나서 며칠 안 됐을 때 역류방지 쿠션 위에다가 올려놓고 찍은 거거든요. 지금은 여기 눕지도 못해요. 너무 커가지고 팔다리가 다 삐져나와요. 근데 속삭이 하고서 이렇게 찍었던 사진이 너무 귀여워서 여기다 액자에 이렇게 해놨고요. 그리고 이거는 스토이 제품이에요. 사실 지금 세이미가 갖고 놀기엔 좀 이른 제품인데, 이렇게 방에다가 인테리어로 놔도 너무 예쁘지 않나요? 그래가지고 제가 얘를 미리 좀 들여놨고, 얘는 되게 좋은 게 뭐냐면, 이렇게 자동차가 이렇게 들어가서 돌돌돌돌돌돌돌돌 얘를 돌리면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면 주차장 2층에 이렇게 도착하면 이렇게 내려서 이렇게 나와서 주차하고 또 이렇게 밑으로 내려올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움직이기도 하고 주유기도 있는데, 여기 옆에 주유하는 호스가 이렇게 빠지기도 하고, 이렇게 스탑 사인이랑 신호등도 있어요. 너무 현실감 있으면서 되게 귀엽더라고요, 장난감이. 이렇게 헬리콥터 착륙하는 데도 있고, 헬리콥터도 있고. 너무 예쁘고 색감도 예뻐가지고 미리 드렸습니다.
그리고 진짜 여기는 이제 별거 없는데 그냥 저희가 같이 자는 침대, 그리고 얘는 알집 매트예요. 저는 이거를 가끔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미시 USA 온라인몰에서 얘를 구매했고 4주 배송 걸린다 했는데 아니지 6주 배송 걸린다 했는데 저는 거의 7주 걸려서 받았어요. 쌤이 왜 이렇게 쩝쩝대요 옆에서? 쌤이 배고파? 쌤이 방금 뭐 먹었잖아. 네. 엄마 이거 찍을 테니까 엄마 구경해요. 여기는 세임이 인형들인데 세임이 인형이 이렇게 몇 개 없어요. 제가 지금 이삿짐 정리하느라 싸놓은 것도 있는데 얘는 포터리반 베이비에서 구매한 제품인데 얘가 지금 블랭킷이거든요. 이거를 겨울에 잘 썼는데 지금은 더워서 이렇게 인형에 껴놨고 얘가 이렇게 찍찍이가 떨어졌다가 붙었다가 하는 그런 제품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요것도 스토이 제품인데 니트 재질로 된 인형이에요. 세이미는 요런 꼬리를 좋아하더라고요. 요런 꼬리를 막 물고 빨고 하는 거를 애들이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니트 재질로 돼 있어서 털이 아니라서 털이 안 빠지니까 입으로 물 때 털이 안 빠지니까 아이들한테 안심하고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세이마 세이마 세이미 답답해? 세이마 그리고 이거는 여기 제품이에요. 이 인형이 되게 좋은 게 여기에 이렇게 흔들흔들 거울로 된 부분도 있고 여기는 이렇게 찍찍이가 있어서 쪽쪽이를 걸 수 있어요. 쪽쪽이 걸 수 있고 그리고 이 꼬리도 세이미가 되게 좋아하고 그리고 한쪽 귀에서는 이렇게 비닐 소리가 나고 이쪽에서는 이렇게 뾱뾱이 소리가 납니다. 코는 이렇게 잡아 당겼다가 놨다가 할 수 있게 막 늘어나요, 코가. 이 인형은 여기까지고 그리고 이제부터 소개해드릴 거는 세이미가 가지고 노는 장난감들인데 얘는 얼마 전에 브이로그에 나왔던 Fatbrain Toys에서 나오는 실리콘 재질로 된 공들이에요. 근데 얘는 뭐지? 촉감 놀이도 되면서 센서리볼이라고 하거든요. 촉감 놀이도 되면서 입으로 물고 빨아도 안전한 그런 공들인데 이렇게 차인벨 소리가 나요. 그리고 얘는 하페 제품인데 이거 물려받았는데 원래 달팽이가 이렇게 이거를 집처럼 얹고 있는 모양의 장난감이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것만 이렇게 물려받았고 이렇게 모양 놀이하고 굴리면 이렇게 소리가 나서 세이미가 잘 갖고 놀아요. 그리고 이게 요즘에 세이미가 진짜 애정하는 건데 이것도 스토이 브랜드에서 나온 베이비 워커예요. 제가 여기다가 이 소리 나는 인형을 이렇게 달아줬는데 세이미 걸을 때마다 소리가 나서 좋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잡고 세이미가 진짜 잘 걸어요, 요즘에. 심지어 혼자서 걷기도 하는데 제가 한번 세이미가 어떻게 걷는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벽에 막히면 세이미가 막 짜증을 내가지고 세이미 가고 싶은 데로 출발!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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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요! 잘했어요! 이제 앉아. 그만, 이제 그만. 네, 이것도 아이키아 제품이고 이렇게 지퍼를 열면은 세이미 장난감들이 이렇게 무작위로 들어있어요. 이거 요즘에 세이미가 잘 가지고 노는 건데 이렇게 해서 가지고 노는 큐브예요. 여기 보면은 시계 돌리는 것도 있고 이렇게 시랑 분이랑 따로따로 돌아가는 거고 그리고 여기는 이 안에 블럭이 들어있어서 이 블럭 넣으면서 놀 수 있고 또 여기는 이렇게 톱니 소근육 발달에 좋은 놀이들이 이렇게 옆에 다 되어 있어요. 얘도 이렇게 밀고 밀고 이렇게 노는 것들. 얘를 이렇게 뒤집어 넣으면 짠! 정리할 때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게 이렇게 딱 정사각형 큐브로 정리가 됩니다. 얘는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잘 갖고 놀 수 있는 장난감이라서 되게 좋은 것 같고 특히 세이미가 이 부분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외출할 때 요즘에 꼭 가지고 나가거든요. 이거를 이렇게 아직 넘기고 할 줄은 잘 모르는데 그리고 여기 달려있는 이 나무 모형들을 계속 물고 빨고 그렇게 하면서 놀아요.
그리고 또 이거는 전자장난감이에요. 소리가 나는 건데 브이텍 제품이고 저는 전자장난감은 사실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아서 이거는 하루에 정말 잠깐씩만 주고 있어요. 이렇게 돌아가는 것들이 있어서 얘네도 사실 소근육 발달에 좋은 장난감들인 것 같기는 해요. 왜냐면 세이미가 눌러볼 수 있고 또 이렇게 돌려볼 수 있으니까 그런 게 좋은 것 같고 그리고 또 세이미가 뭘 갖고 노냐면 이거는 이렇게 밸런스 맞추는 아바쿠스 제품인데 약간 주판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숫자 세면서 놀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넘기고 이렇게 넘기고 하는 건데 이것도 아까 그 큐브 위에 달린 것처럼 제가 이렇게 해주면은 세이미가 이렇게 하나씩 넘기면서 놀아요. 근데 이것도 사실 조금 이르긴 해요. 근데 제가 스토이 제품이 왜 이렇게 이른데도 이렇게 방에 들여놨냐면 색감이 너무 예쁘고 어디 선반 위에다가 이렇게 톡톡 올려놓으면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네를 좀 이른 감이 있지만 세이미에게 선물을 해줬습니다. 아 그리고 세이미 중요한 인형이 여기 들어가 있었네. 그리고 여기는 세이미가 앉았던 의자랑 이렇게 세이미 옷들 이렇게 걸려있어요. 그리고 제가 물티슈 캡을 하나 활용을 한 걸 더 보여드리면 여기 이렇게 전기 콘센트에 이렇게 물티슈 캡을 붙여서 세이미가 이 구멍에 장난을 치지 못하도록 해놨어요. 아직 이거를 여는 법을 몰라서 그냥 이 정도로 딱 해놨고 이렇게 해놓으면 구멍도 안 보이고 오히려 또 깔끔해 보여서 좋더라고요. 제가 하얀 거를 좋아해서 그런가 너무 하얀 가구들만 맞춰 놓은 느낌도 있는데 저는 그냥 깔끔해서 이게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이거를 까먹었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세이미 이불을 이렇게 걸어놨는데 이 이불은 세이치즈데이라고 근데 담요가 너무 부드러운 거예요. 안쪽엔 이렇게 하얗게 되어 있고 겉에는 이렇게 무늬가 있는 천으로 되어 있는데 너무너무 담요가 부드럽고 그리고 크기도 굉장히 커가지고 세이미 요즘에 잘 때 시원하게 해줘야 돼서 에어컨을 좀 틀어주거든요. 근데 이불은 너무 두꺼운 거 덮어주면 또 더위를 많이 타서 그냥 이렇게 얇은 이불을 덮어서 재우고 있어요. 그래서 세이미 룸투어는 진짜 끝입니다. 끝! 아니야. 힘들어라. 힘들어라. 알았어. 어, 다 섞였어요? 몰라, 봐야겠다. 분유병을 어떻게 잡은 거야? 많이 먹어, 세이미. 하나 더 해줄게. 알지? 이렇게 넣고. 그치, 그치, 그치. And good night there. And good night. Noises everywhere. You! 비꼬 you! 안에 세이미 있지? 그 안에 세이미 있잖아. 너 다 보여. 박세이미 웃는 거 다 보여. 거울에 세이미 있어? 거울에 세이미, 세이미 거울에 들어갈 거야? 거울에 뽀뽀할 거야? 옳지, 옳지. 세이미한테 뽀뽀해주는 거야?